주시는 이와 같이 대학교 학기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의 학사 보고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사 학위를 받는 이는 988명이며 둘째, 석사 학위를 받는 이는 67명으로 정경창업대학원 46명, 보건환경대학원 21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을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캠퍼스의 문을 나섭니다. 여러분 이제 졸업의 출구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출구이기도 하지만 입구이기도 합니다. 이 문은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제 연세 캠퍼스의 출구를 열고 나와서 세상의 입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넉넉지만 않은 형편 속에서 고민되었던 중력군과 생활비, 그리고 흔들리는 미래와 청춘의 불안 속에서 쉽게 잠이 이루지 못했던 할 수 없는 밤들. 그럴 때마다 연세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문으로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좋은 교수님들과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가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번에 취업도 하게 돼가지고 너무 연세대학교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공부를 잘해서 졸업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스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인데 학교 차원에서 글로벌 엘리트를 통해 상장도 수여하고 이런 식으로 동기 유발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총장님께서 상장도 주시고 좋은 말도 해주셨는데 신의 학생이 앞으로 이제 졸업해서 사회 나가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